뭐야, 우리 친구도 나한테 연락 가야 되는데? 오늘은 새로운 곳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. 야, 우와, 친구들,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? 네, 전도사님도 한 주간 동안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냈답니다. 오, 근데 요즘에 코로나 환자들이 너무 많이 들었죠? 우리 친구들, 부모님들이랑 다니는데 좀 조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앞으로 이제 자유롭게 풀릴 때까지는 조금 더 조심해서 또 우리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전도사님도 한 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많이 보고 싶었어요.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 많이 보고 싶었지요? 네, 지금 전도사님이 있는 데는 이프렌드라고 해서 메타버스에 들어왔어요. 컴퓨터로 들어올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인데 이곳에서 회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는 그러한 공간이랍니다.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곳에서 만나고 싶었는데 여기는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라서 조금 조심스러워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크면 이 공간에서 함께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아, 우리 친구들, 네, 한 주일 동안 네 어떻게 보냈어요? 어린이집에서 또 학교에서 즐겁게 잘 보냈지요?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생각하면서 네, 한 주를 이렇게 보냈답니다.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들이 잘 만나고 즐겁게 행복하게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오늘은 우리 마음이 축 처지기 쉬운 이때에 뭔가 새로운 것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전도사님이 메타버스 안에서 있는 저의 모습을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. 네, 어때요? 좋죠? 네, 우리 선생님들도 이곳에서 또 만나기도 했답니다.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또 이곳에서 만날 수 있고 이곳에서 회의도 할 수 있고 어른들은 이곳에서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우리 친구들과 앞으로 또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요. 행복한 시간 많이 많이 보내세요.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또 만나겠어요. 안녕.